분명히 백도영과 박준서 비대위 간의 모종의 딜이 있었던 겁니다. 궁지에 몰린 백도영 의원이 박준섭을 비대위원장으로 밀면서 BH가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제시한 겁니다. 뭔데요 그게? 백도영 의원은 지난 대선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. 분명 대선 자금? 네, 그럴 겁니다. 상황을 좀 더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대응 전략을 만들겠습니다. 냅둬요 그냥. 네? 뭐 친청하고 반청하고 무슨 짓거리를 하든 간에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 합시다. 의원님, 낙담하시는 거 이해합니다. 하지만 백 의원의 권력력으로 말미암아 집권 여당의 당권이 낡은 세력의 수중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. 외면하자고요? 저 낙담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.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요. 그냥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 그만하고 진짜 정치하고 싶어서 그래요.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정치는 뭡니까? 법 만드는 거요. 국회의원 싸우는 사람 아니잖아요. 법 만드는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법 만들려고 국회의원 뽑는 거잖아요.